스프레이는 조금만 뿌릴게요. 냄새가 엄청 심해서. 뭘 뿌린다고요? 숯대는 과정에서 나오는 연기를 채취한 액체인 목초액. 냄새 제거에 탁월해요. 너무 독한 거 아니에요, 목초액 뿌리면? 네, 목초액 원액은 정말 독한데요. 네. 저희가 나름대로 희석 비율을 찾아서 네. 뭐 인체에는 전혀 해롭지 않게 네.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. 아까랑 너무 똑같은데 한번 안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랑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. 여기 보시면 가려놓았지만 숨길 수 없었던 차량의 상태. 곳곳에 먼지와 때가 묻어있던 차는 어떻게 달라졌을까? 시트가 진짜 싹 깨끗해졌거든요. 완전 싹. 바닥도 아까 엄청 더러웠는데 이게 먼지 한 털 없어요 지금. 냄새가 인공적인 게 아니고 너무 자연스러운 향. 나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이 정도면 진짜 특수차. 인정합니다. 와, 어떻게 이걸 바꿀 수가 있지? 이때 새 차를 의뢰한 차주 등장. 너무 먼지가 많았어요. 아는 여기서 한국 진짜 오래 안 하셨던 것 같아요. 예. 아 이거 대충 타다가 버릴 생각으로. 아유 그래도 10년은 더 타셔야죠. 쌤은 이건. 아유 이거 어디 저 신발 벗어야 될 것 같아요. 냄새 싹 빼드렸어요. 아 예 아주 상도적으로 네. 좋네요. 감사합니다.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. 아, 예 감사합니다. 예. 아유 그 계산하시죠. 예. 네. 네 첫 번째 세차 비용만큼 나온다면 이 차보다 더 비쌀 것 같은데요. 부품 갈지 않았으니 덜 나왔을 수 있어요. 설명 좀 해주세요. 예. 과연 결과는 50? 50만 원인데 돈 좀 너무 세차 치고 너무 큰 돈 아니에요? 글쎄요 그래도 이렇게 깨끗해지니까 50만 원이 아깝지 않은 것 같은데요. 아 진짜요? 더 타도 될 것 같으니까 아주 좋네요. 아니요 앞으로 10년은 더 타도 되겠어요. 세차하시면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버시는 거예요 한 달에? 한 달에 평균 700만 원에서 한 800만 원 정도 올리고 있어요. 그럼 앞으로 포부가 있을까요? 저는 돈을 많이 벌어서 샵을 차리는 쪽도 생각을 해봤는데 네. 앞으로 이렇게 출장 세차 업이 네. 좀 더 활성화 됐으면 하는 마음에 프랜차이즈 업을 좀 해보고 싶긴 해요. 이게 끝인 줄 알았지요. 아직 한 팀 남았슈요. 이번 특수 세차의 주인공은 관찰 카메라가 준비한 마지막 특수 세차. 요즘 최신 인기 캠핑카. 저희는 특수 차량 세차팀입니다. 어디든 가는 캠핑카 세차의 달인들. 지금껏 본 차 중 가장 큰 차이자 우리 집 못지않은 시설 완비되어 있는 캠핑카. 아니 근데 여긴 어떻게 세차해요? 보이는 부분은 이게 좀 깨끗해 보일 수도 있지만 네. 숨어있는 부분이나 네. 이런 부분들 좀 오염이 생겨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세차와 달리 집 청소에 가까운 캠핑카 세차. 내부 청소 후 지붕과 환풍구까지 닦아내야 한단다.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누면 물량이 어느 정도 증가했나요? 그 종전보다 한 두세 배 정도 이상은 증가한 것 같아요. 수요가 많이 늘어났네요. 코로나. 네. 넓디 넓은 특수 세차의 세계 관찰 종료.